안에서 손바닥을 자국인 거야. 그러면 내 차에 뭔가가 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가능한 일이야. 겪어봤으니까. 안녕하세요. 공포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출장 업무가 많았던 저는 그날도 출장을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출장지로 가는 중에 도로에 사고가 났는지 길이 엄청 막혀서 기분이 좋지 않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에 긴 터널을 지나게 되었는데 늦은 밤이라 큰 화물 트럭 말고는 길에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터널을 아무리 가도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화물 트럭조차 안 보이고 앞뒤로 차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늦은 밤이라 해도 고속도로인데 차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터널의 불이 전부 꺼지더니 차 시동도 함께 꺼져버렸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저는 눈을 질끈 감았는데 손바닥으로 차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저는 무서워서 눈도 못 뜨고 귀를 막은 상태로 차 안에 쥐죽은 듯이 있었는데 한 5분 뒤 소리가 나지 않고 차량의 시동이 켜졌습니다. 그래서 슬며시 밖을 보니 터널에도 불빛이 들어와 있고 앞에는 터널의 끝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을 하였고 집에 들어와 보니 너무 놀랬던 마음이 평온해지며 깊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차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량 창문에 수많은 손바닥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회사에 전화해 몸이 안 좋아 쉰다 하고는 얼른 차를 세차장으로 이끌었습니다. 빨리 이 자국을 지우고 싶은 마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세차장에서는 직원분께 부탁드렸고 직원분께서는 누가 이런 장난을 해놨냐는 물음에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차를 시작하는 직원분께 물을 뿌리고 비누칠을 하시더니 저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님, 저 손바닥 자국 밖이 아니라 안에서 낸 자국이에요. 제가 그날 터널에서 들었던 소리는 어떤 무언가가 제 차 안에서 차를 두드리던 소리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터널을 막 가는데 갑자기 불이 꺼지고 끝도 안 보이고 암흑인데 갑자기 이제 막 누군가가 내 차를 막 이렇게 두드린 거지. 당연히 바깥에서 내 차를 누가 두드린다고 식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에서 손바닥을 친 자국인 거야. 그러면 내 차에 뭔가가 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가능한 얘기야. 겪어봤으니까. 제가 어디 지리산 어디 노고단 어디를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뭐가 따라 붙어서 내 차에 동승을 한 거야. 저는 이제 그때는 애동이니까 겁도 없이 막 혼자 운전하죠. 그럼 룸밀러로 딱 봤는데 여자가 앉아있어. 진짜 나보다 머리 더 길어.
그래갖고 진짜 눈이 이만해갖고 얼굴 하얘갖고 하얀 소복을 입고 이러고선 그 룸밀러에서 나랑 눈이 마주쳐서 막 사고 날 뻔할 거 아니야 딴 사람 같으면. 근데 난 진짜 깡다구는 있어. 손으로 그 룸밀러를 딱 보면서 이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오른손으로 한번 이렇게 쑥 쳤어. 꺼져. 기공을 쐈지. 이때 진짜 꺼졌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어떤 기운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터널에 불이 꺼지고 그게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몇 초고 순간적인 뭐 몰카를 찍어서 본다 그러면 지 혼자 그냥 차가 멈췄다가 지 혼자 간 걸로 나올 수 있어. 근데 당사자가 느끼기에는 그 시간이 엄청 길어졌었다는 걸 느낄 거고 정확한 청각 소리, 청각으로 들었겠지. 근데 저는 그 순간에 다른 영가들이 장난을 친 거일 수 있다. 그거는 당사자가 겪지 않으면 잘 와닿지 않는 얘기죠. 사랑하는 꽃님들, 앞으로 남양 특집 흉가 새롭게 업로드할 예정이니 깊은 관심 부탁드리며 우리 공포를 느껴봐요. 사랑합니다.